다시 남해에 왔다. 일이 바쁠수록 지난 남해가 가져다준 여유로움이 그리웠다. 그래서 다시 남해를 느끼러 왔다. 남해는 오늘도 여전히 예쁘네. 남해는 왜 나무도 예쁘냐? 나무를 지나서 골목골목을 지나다 보면 담장이 낮은 집이 나온다. 여긴가? 여기가 오늘 내가 머물 숙소다. 요즘 총캉스가 유행이라며? 그럼 남해에서 총캉스 한번 시작해볼까? 와, 진짜 할머니네 온 것 같잖아. 햇살 너무 좋다. 지난 남해와는 또 다른 여유가 느껴지네. 아, 이럴 때가 아니지. 총캉스 하면 역시 일바지부터 입어줘야지. 짜란. 뭐라고 쓸까? 가을 어서오고 해시태그 총캉스 해시태그 남해여행 해시태그 가을방학 SNS에 자랑도 했으니까 장 보러 갔다 와야겠다. 시장이 어느 쪽이더라? 남해는 바다만 예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. 이렇게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예쁜 곳이 너무 많다. 여기 예쁜 평상이 있네. 잠깐 숨 좀 돌리자. 일상에서도 이렇게 잠깐 숨 좀 돌리면 얼마나 좋아. 배고프다. 이제 밥하러 가야지. 아, 이제 살 것 같네. 목도 축였으니까 본격적으로 요리 한번 시작해볼까? 총캉스 오면 꼭 소뚜껑에 요리해보고 싶었다니까? 고구마도 넣어주고 오 제법 그럴듯한데 파전에는 역시 막걸리지. 그냥 막걸리도 아니고 남해 유자 막걸리라고. 유자 막걸리 진짜 맛있네. 파전은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지. 이렇게 돌돌 말아서 한 입 먹어주면 맛있어. 배가 부르니까 잠이 솔솔 오네. 고요한 시골집에 잔잔한 음악과 차라니. 이게 바로 힐링 아닐까? 아까 구운 군고구마도 빼놓을 수 없지. 완전 잘 익었다. 장작에 구워서 그런가? 더 맛있네. 일상처럼 하루를 빽빽하게 채우지 않아도 괜찮다. 그 빈자리를 남해의 자연으로, 맛있는 음식으로 채우다 보면 내 마음과 하루가 풍성해진다. 오늘 하루도 잘 보냈습니다. 남해에서 쓰는 오늘 일기 끝.